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 영댕입니다. 최근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 이슈 때문에 대안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나와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 레노버 게이밍 3의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박스는 심플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이란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납작한 형태로 제작된 어댑터는 게이밍 노트북에 탑재되는 제품치고는 컴팩트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20V 8.5A 170W입니다. 레노버 게이밍 3는 매트한 섀도우 블랙 컬러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는 심플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되는 레노버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무게는 약 2.08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스러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24.22mm로 무난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원과 유선 랜, 그리고 HDMI와 USB-C 3.2 Gen 1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지주 옆면에는 헤드폰 마이크 콤보잭과 두 개의 USB 3.2 Gen 1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에는 15.6인치 Full HD 해상도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sRGB 100%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베젤의 두께도 6mm로 슬림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면의 위쪽에 프라이버시 셔터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웹캠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디스플레이는 165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들도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키캡 프레임 구조가 적용되었고 곡선형 키캡이 탑재되는 등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도 상당히 경쾌한 편이어서 장시간 키보드를 사용해도 크게 피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치패드는 스마트 제스처 기능을 지원해서 웹페이지를 스크롤하거나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라이젠 7 58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를 지원하고 부스터 클럭은 4.4GHz입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8GB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레노버 퍼펙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MD 라이젠 7 5800H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데스크탑 CPU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편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서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제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D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7717점, 타임스파이는 766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는 최신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646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작업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야각 좋은 IPS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와 백라이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MI 단자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강력한 CPU와 GPU는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용도로도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레노버 게이밍 3에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게임을 더욱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락과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 평균 12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는 그래픽 품질 높음과 렌더링 스케일 자동 141%에서 평균 102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9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구성하면 게임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온도를 확인해보면 GPU는 60도 초반, CPU는 70도 후반을 유지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에는 60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5시간 47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레노버 게이밍 3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깔끔한 편이어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AMD Ryzen 7 5800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그래픽카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공학 기술이 적용된 키보드를 탑재했다는 점도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레노버 게이밍 3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